나왔던 김우빈 때문에 심쿵사할 뻔했다고. 우빈이랑 그 스물이라는 영화를 찍을 친구예요? 때 친구예요? 친구? 네, 동갑이에요. 하늘이랑도 동갑이고. 아, 하늘이 동갑이어가지고. 강하늘 씨? 네. 아, 미담 제조기. 미담 제조기. 예,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뭐냐 햇빛이 너무 비치면 제 눈도 작은데 약간 눈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슥 키가 크니까 슥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배려심에. 배려심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찻길에서 뭔가 자기가 먼저 찻길에 가가지고 저를 약간 여성 에스코트 하듯이 이렇게 또 챙겨주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뜨는데 반찬을 이렇게 또 올려주더라고요. 아, 우빈이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요즘에 문자 안 와요? 나는 김구라한테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하는 거 보고 진짜 착한 애구나. 진짜 인간이야. 김구라한테 안부 전하는 애는 정말. 그것도 꾸준히. 아,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정말 우빈이 착한 애한테. 네. 정말 진짜. 강하늘보다 나, 내가 봤을 때. 강하늘을 얘를 품을 정도는 아니거든. 강하늘보다 내가 봤을 때. 품을 편도 없어. 정우성 씨 집에도 많이 드나드는 그런 사이라. 아니 많이는 아니고 한 번 갔어요. 한 번 간 거예요? 네, 한 번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정우성 씨 어떻게 살아요? 한 번 드나들었어요? 진짜 정말 남자로서 그냥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약간 그런 공간이었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커요? 집이 커요? 되게 크고 복층인데 되게 천장이 넓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호 씨 집도 되게 크거든요. 그럼 남자 혼자 약간 그쪽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우성이 형처럼 살아야겠다. 천장 뚫린 거? 아, 천장 뚫린 거.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생기긴 했었거든요. 펜트하우스잖아요, 제일 위치에. 말만 이제 펜트하우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성 씨. 네, 제일 좋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고. 청담동 한복판에. 돈 많이 버시는 거였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먹어요. 뭐? 그러니까. 화장실 먹게. 화장실. 얘도 있잖아. 얘도. 얘도 있어.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뭘 하지 마. 자, 너 것도 내놔야지. 그거를 찍으셨네. 감시자들. 예. 네, 감시자들이 찍으시면서 정우성 씨가 보낸 문자에도 감동을 받으셨고요. 이제 제가 죽어야 하는 신이었어요. 제가 정우성 선배님이랑 이렇게 맞다가 아, 맞아, 죽어. 제가 이제 펜을 찔려서 죽어야. 아, 그래 그래. 그 신을 찍었는데. 보람이 불뿐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날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얼음이 안 녹아가지고 그날 한 8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음날로 이제 옮기자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계속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차에서 또 대기하고 계셨는데 문자가 이만큼 오셨었어요. 약간 뭔가 대기하는 거에서 대해서 좀 많이 어색해하고 지루해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버틴 만큼 또 이제 잘 만들 수 있으니 그만큼 좀 더 뭔가 더 화이팅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거를 만나서 얘기해 주면 되지 않나? 그 옆차라면 만나서